이번 편에서는 지난 친일 매국노 열전 일부 최악의 매국노 이완용 총정리에 뒤이어 동경 3재라 불리며 당대 천재 문인들로서 당시 위태로웠던 우리 청년들의 멘토이자 1910년대 2인 문단 시대의 주인공들로서 현 시대의 인플루엔서라 칭할 수 있는 이광수, 최남선 등이 어떻게 변절하고 친일 매국 행위들을 자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3대 천재, 동경 3재, 1910년대 2인 문단 시대의 주인공이자 28 독립선언서 작성자로 한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신했던 춘원 이광수. 그의 또 다른 이름, 가야마 미스로. 우리나라 지식인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찬사와 존경을 받던 시대의 천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그는 1940년 초 매일신보의 창씨와 나라는 글을 기고하며 조금이라도 더 천황의 신민이 되고자 창씨개명했음을 알렸으며 1940년 7월에는 우리 민족이 어느 부분을 바늘 끝으로 찔러도 일본의 피가 흐르는 일본인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 창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본이 동아시아를 넘어서 진주만까지 침략한 직후인 1942년에는 일본 천황의 백성이자 민족이라 칭하며 일본 천황을 칭송한 시 선전대조를 비롯해 다양한 글을 활발하게 기고하며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일제가 불러일으킨 태평양 전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으며 1945년 광복 직전까지도 우리 청년들에게 한국 신민으로서 일본을 조국으로 여기며 이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 더 나아가 생명마저 바쳐 올리자고 외쳤습니다. 이광수와 함께 조선 3대 천재, 동경 3재, 1910년대 2인 문단 시대의 주인공이자 기미독립선언서를 기초하는 등 한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신했던 6당 최남선도 일제의 식민사관 도입에 앞장서서 조선총독부에서 역사 관련 여러 직책들을 역임했고 대표적인 친일매국노의 상징적인 직책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비롯하여 독립운동가들을 몰아내고 건국한 괴뢰국인 만주국의 건국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우리나라 청년들을 일제 침략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모는 일에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3대 천재, 동경 3재 등으로 불렸던 당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이들은 어떻게 이토록 추악하게 변절한 것일까요? 1892년 평안북도 정조에서 몰락한 양반 가문이 사남이어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나 위의 세 형이 모두 요절하고 만 10살의 나이에 부모마저도 모두 여의는 등 남은 두 여동생과 결코 평탄치 않은 환경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이광수는 동학 박찬명의 집에 기숙하며 재능을 인정받아 천도교의 서기를 맡게 되었고 친일 세력인 송병준의 유신회와 동학 잔존 세력이 결합해 조직된 대한제국 내 최대 친일단체 일진회의 후원을 받아 1905년 일본에 건너가 1906년 타이세이 중학에 입학하여 병약한 몸에 부족한 유학자금 등으로 고생했으나 홀로 유학자금을 벌기도 하고 김성수, 송진우 등에게 도움을 받아 일본 유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광수보다 2년 먼저 한성에서 태어난 최남선은 1904년 대한제국 황실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와세다 대학 등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바로 이 시절 훗날 동경 3재, 조선 3대 천재 등으로 불렸던 춘원 이광수, 6당 최남선, 벽초 홍명희 등이 일본에서 만나 서로에게 건강한 자극이 되며 각자의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 이셋은 문일평, 안재홍 등과 함께 제일본 조선인 유학생 모임 소년회를 조직하고 1908년 11월 1일 최남선의 주도로 소년회의 회람제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종합잡지로 평가받는 소년을 창간했습니다. 소년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비롯해 이광수, 홍명희 등도 함께 참여하여 많은 문학작품들을 수록했고 소년 창간일인 11월 1일은 우리나라 잡지의 날로 지정되는 등 오늘날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광수와 최남선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이들의 멘토 도산 안창호입니다. 특히 이광수는 일본 유학 중에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조국의 독립과 계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했고 이렇게 맺은 안창호와의 인연은 훗날 이광수가 변절하는 순간까지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최남선 또한 경술국치 직전인 1910년 3월 안창호가 설립한 청년학우회의 평사원 겸 변론과장을 역임하는 등 도산 안창호의 애국 계몽운동을 통한 조국의 완전한 독립 노선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일본에게 강탈당한 국가적 수치, 경술국치 이후에도 이광수와 최남선은 더욱 활발한 문학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최남선은 경술국치 직후 조선광문회를 설립하여 대한역사, 대한지지, 동국통감, 삼국사기, 이충무공전서 등을 편찬하고 주시경을 비롯하여 박은식, 현채, 장지연, 유근, 이인승, 김규원 등 민족주의 학자들과 함께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고자 했으며 1912년 붉은 저고리, 1913년 아이들 보이,
1914년 청춘 등을 발행했고, 이광수는 자신의 고향 평안북도 정주에 남강 이스문이 설립한 오산학교의 교사로서 진달래꽃 엄마의 누나야 등으로 유명한 시인 김소월의 담임을 맡는 등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대한음악보 제11호에 문학의 가치와 단편소설 무정 등을 발표하고, 검둥이의 서름을 초역했으며 시 말뜻거라를 발표하는 등 문학활동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고, 1915년 김성수의 후원을 받아 일본 와세다대학 고등예과에 편입한 후 1917년 1월 1일부터 매일신보에 장편소설 무정을 연재했고, 이어 소년에 비해 윤광호, 방황 등의 단편소설을 청춘에 발표했으며, 이런 왕성한 작품 활동 중에서도 와세다대학 철학과에 입학하는 등 천재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특히 1917년 1월 1일부터 매일신보에 연재했던 무정은 역사상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이자 연애소설로서 문학적인 가치와 다음해인 1918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1만여 부가 판매되는 등 대중적인 성공을 동시에 거두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연이어 두 번째 장편인 개척자도 매일신보에 연재하며 당시 그를 읽을 줄 아는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약스타로 등극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후에도 활발한 문학활동 등으로 1910년대 이인문단 시대를 열고 희망이 없던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등극한 이들은 단순한 문학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천재성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적극 활용했습니다. 1918년 파리강화회 개최 소식을 듣고 신한청년당 당원으로서 1919년 1월 일본에서 조선청년독립단에 가담해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일본 한복판인 동경에서 조국의 독립에 대한 정당성을 외쳤으며, 이는 1919년 우리 민중 200만여 명이 참여한 3.1 독립만세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고, 최남선은 1919년 3월 1일 촉발된 독립만세 운동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민족대표 33인의 기미독립선언서를 기초했으며, 결국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데 주도한 혐의로 일제에 체포되어 1919년 3월 3일부터 1921년 10월까지 복역했습니다. 이광수는 일본에서 중국 상해로 거처를 옮겨 일제의 체포를 피할 수 있었으며,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7월 임정 사료편찬위원회 주임, 8월 임정에서 발행하는 독립신문의 사장 겸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고, 1920년 4월에는 자신의 멘토 도선 안창호의 흥사단에 입단하여 흥사단 상해 조계 임시반장 등을 역임했으나, 임정의 파벌 다툼으로 인한 분열과 타국에서의 고단한 생활 속에 몸은 지쳐갔고, 일본 유학 당시 재발했던 폐병을 극진히 간호한 두 번째 부인 허용숙의 적극적인 권유로 스승 안창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 상해를 떠나 1921년 귀국했습니다. 최남선이 복역 중 형만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가출옥되고, 이광수 또한 귀국 후 일제에 체포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난 1921년 바로 이 시점부터 이 둘의 행보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1921년 10월 18일 형만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가출옥한 최남선은 1922년 조선총독부의 주선으로 조선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1922년 동명사를 창립해 주간지 동명을 발행하여 조선역사통속강화를 연재하고, 근대 최초의 창작시조집 108번뇌 등을 간행하는 등 역사와 불교에 관한 연구에 전념하는 듯했으나, 결국 1928년 조선총독부에 집과 연구비 등을 지원해주겠다는 회유를 못 부리치고 식민주의 사관에 입각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설립한 조선사편수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결국 조국을 배신하고 자신의 신념마저 저버리며 일제에 충성하는 변절을 저지르게 됩니다. 멘토이자 스승이었던 안창호의 만류를 뿌리치고 1921년 귀국했던 이광수 또한 일제에 체포되었으나, 최남선이 갑작스럽게 가출옥을 통보받았던 시점즈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으며, 1922년 5월 개벽을 통해 우리 민족에 대한 전면적 개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민족개조론을 발표했습니다. 민족개조론은 안창호의 애국계몽운동을 통한 실력양성론을 토대로 이광수만의 시각이 첨가되어 발표된 것이었으나, 민족개조론에서 그가 펴낸 주요 논지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성과 무책임한 행실이 아닌 우리 민족성의 수준이 낮은 것을 꼽으며, 우리 민족을 허위되고 신의와 충성이 없고 용기가 없고 이기적이라 평했으며, 이러한 민족성을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자신조차도 우리 민족이나 본인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의 발로였으며, 먼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쳐 일하는 민족주의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를 바 없었고, 더 나아가 일제나 나치 등이 행했던 민족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말살 정책 등과 맞닿아 있는 위험한 발상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광수는 완전히 변절하진 않았습니다. 1923년 김성수, 송진우 등의 권고로 동아일보사에 입사하여 편집국장 등을 역임하며 언론인으로서 때로는 작가로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의 국내 조직 수양동맹회와 평양을 기반으로 하는 흥사단계의 동우구락부를 통합하기 위한 각종 노력 끝에 1926년 초 수양동우회를 탄생시켰으며 이후 수양동우회는 안창호의 애국계몽운동을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하는 단체로 발전했습니다. 이 무렵 일제식민사관을 퍼뜨리는 조선사편수의 회원으로 일제의 앞잡이로 변절한 최남성과는 전련하고 또 다른 동경삼재 홍명희와는 자신의 역사소설 단종회사로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활발한 문학활동을 이어갔으며 1932년에는 계몽운동가 이중준의 맞다를 싫어한 소설 흙을 연재하며 농촌계몽운동인 분화로드 운동과 문맹퇴치운동 등에도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발한 문학작품 활동과 꾸준한 애국계몽운동을 펼쳐왔던 이광수에게도 큰 시련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1926년 흥사단의 국내 조직으로 통합 발족한 수양동우회는 활발하게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던 중 1937년 중국 침략전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전쟁 모드로 전환한 일제는 양심적인 지식인 집단을 포섭하기 위한 일환으로 총 181명의 수양동우회원들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엮어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수양동우회원들 중에는 당연히 단체의 핵심 역할을 했던 이광수 또한 포함되었으며 수양동우회의 대표 안창호 또한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1937년 6월에 투옥되어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인해 몸은 이미 쇠약해졌고 각계각층의 구명석방운동과 이미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몸 상태로 인해 1937년 12월 말 병보석으로 출감되었으나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으로 1938년 3월 10일 향년 61세로 끝내 그토록 원하던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별세하셨습니다. 일본에서 도산의 연설을 듣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신했고 이후에도 끝까지 스승으로 모시며 그를 따랐던 이광수에게 도산의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그동안 끝까지 버텨왔던 마지막 한 가닥의 끈이 끊어져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산의 장례 얼마 후인 1938년 11월 수양동우회 사건의 예심을 받던 중 결국 전향을 선언했고 1938년 12월 전향자 중심의 좌담회 시국유지원탁회의에 참석하고 1939년 11월 조선문인협회 회장에 선출되어 일제 침략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에게 위문문 보내기 행사 등을 주도하는 등 결국 조국을 배신하고 자신의 신념마저 저버리며 일제에 충성하고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내모는 글을 무수히 많이 발표하며 일제의 선전독으로서 맡은 바 행위들을 1945년 광복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한때는 나라를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희망이자 우상으로서 동경받았던 그들 중 이광수와 최남선은 결국 일제의 앞잡이로 변절했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꿋꿋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홍명희는 광복 이후 194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다가 내려오지 않고 북한에 머무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광복 이후 1948년 8월 15일 38선 이남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와 제헌국회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웠던 일제강점기의 친일매국노들을 청산하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키고 반민특위를 발족시켜 반민특위의 2차 검거가 시작된 첫날인 1949년 2월 7일 이광수, 최남선 등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매국문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최남선은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에 자열서를 제출하며 본인의 다섯 가지 죄목을 밝히는 등 참회의 뜻을 밝혔으나 반면에 이광수는 1948년 12월에 발표한 나의 고백에서 견지한 대로 끝까지 본인은 독립을 위해 일제에 협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친일매국 행위를 궤변을 통한 합리화로 정당화시키는 이른바 소신 친일매국노의 대표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을 엄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반민특위는 결국 각종 공작으로 인해 허무하게 해체되었으며 이 와중에 이들은 오늘날 마치 누군가들처럼 병보석으로 큰 처벌 없이 풀려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귀중했던 천재문인들의 변절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안위와 학문적 문학적 성취 등을 위해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택한 그들의 선택을 아예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으나 끝까지 그들의 재능을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서 후세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았으며 분명 그들과 다를 바 없이 험난하고 위태로웠던 삶 속에서도 끝까지 변치 않고 본인들의 신념을 다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이들을 생각하면 벤실이 스스로가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단 한 번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적 없이 오로지 본인들의 부와 명예 출세 등을 위해 영혼조차 친일 매국에 다 바친 조선 최대 갑부 박흥식 등 당대 기업가들을 비롯하여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 모질게 고문한 고문기 노덕술이 어떻게 친일 매국노에서 애국지사로 변신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